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관련된 기업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원익QNC, 신팩, 비올, 팜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익QNC인데요.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컨센에 부합을 했습니다. 제품별로는 반도체 수요 둔화 영향에 따라서 쿼츠와 세종 쪽이 부진했고요. 다만 자회사인 모멘티브 성장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멘티브는 매출액 1,187억, 영업이익 198억으로 고성장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업황 둔화에 따라서 반도체 부품 업체들의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 하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인 원익QNC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YOY로 플러스 3% 예상이 되는데요. 피어그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탄탄한 성장 체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반기 주목하는 포인트는 자회사 모멘티브의 성장인데요. 올해 분기별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견조한 수요로 하반기도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모멘티브 매출액 올해는 5천억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 780억, YOY로 63% 성장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 성장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산업 내 고객사 및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비메모리한 쿼츠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20%까지 늘어난 부분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캐파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예상 실적 퍼가 10배 수준인데요. 피어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20배 정도이기 때문에 피어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 시에 실적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과 동시에 안정적인 성장 체력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텍입니다. 2분기 영업손익 마이너스 216억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폭을 100억 원 정도 축소를 했고요. 모듈 PCB는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패키지 기판은 MCP나 FCCSP 매출이 다소 반등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좀 개선을 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 한 40억 정도 흑자전환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측에서도 톤이 괜찮습니다. SIP라든지 GDDR6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톤을 좀 높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4분기 영업이 300억 정도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은 보는 건데 여기에 동의하는 배경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수주를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별 수주 금액은 지난해 1억 달러가 고점이었고요. 이후에 12월에 4천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상반기 점진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7월에는 7천만 달러까지 상회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기판 수는 매출 발생에 1개월에서 4개월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반기는 적자였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의 방향성과 기울기가 돋보이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FCBGA의 생산보다는 쇼티지 발생 제품군의 공급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과거의 IT 반등에서도 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단순히 하이엔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베타가 높은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 내 메모리용 기판이 83%, 반도체용이 99%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실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기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반등 환경에서 베타가 가장 큰 종목이고요. 아직 주가가 기대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올인데요. 네,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 경신하고 있고요. 실적 성장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성 기술 기반으로 한 기술 경쟁력이 실적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분기 OPM 53%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40%대에서 50% 점프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OPM 높은 수준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 57억 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북미향 실펌 X 장비 매출이 지속 성장 중이고요. 스칼렛 장비 또한 북미향
북미와 중국향 수출이 증가하면서 탑라인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레이저기기 상품을 축소했고요. 고마진인 마이크로 리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은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생산 같은 경우도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을 해서 전년 대비 2배 늘리면서 생산 효율화에 따라서 비용 절감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사업 축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니드 판매 호조에 따라서 판매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미용기기 업체들과 달리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절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할부 기반 장비와 실펌 X 리뉴얼 버전 실펌 네오가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러면서 저는 또 탑라인 성장 또 꾸준하게 이어갈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아나 중동 지역으로 실펌 X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연내 실펌 X의 중국 CFDA 인증과 브라질 인증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신규 국가 진출에 따른 성장 모멘텀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 내년 실적 예상이 영업이익 341억, YOY로 결국 영업이익단도 4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출시 장비와 중국과 브라질 신규 진출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341억은 녹아있지 않은 보수적인 추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밸류 같은 경우도 클래시스와 중소형 미용기기 업체 내년 멀티플 고려하면 22배 정도 되는데 현재 동사 내년 멀티플 16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업사이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각 기업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1차 목표가는 어제 종가에서 한 10%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